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매번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. 본인만의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지 들어볼게요.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 작품이 트레이서라는 작품을 했었는데요. 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외우기도 빠듯할 정도로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 촬영할 당시에 이 대본이 들어왔는데 대사가 현저하게 적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대사 총량의 법칙을 지켜내기 위한 더없이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끌리기도 했었고요. 그 외적으로 그 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는 작품을 봤었을 때에는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매번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을 때의 그 시점에서 제가 느껴지는 어떠한 것들이 충족이 되는 작품인가 아닌가를 좀 많이 따져보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열심히 촬영을 하면서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사실은 그 속에서 뿌듯함도 느끼지만 피곤함, 좀 지친 모습도 있었을 텐데 그 지친 모습을 대리만족으로 충족시켜주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